네, LF 잠깐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 LF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LG 패션이죠, LG 패션. 요번에 이제 LG 패션, LG 그룹의 그 LG 패션이면 우리가 또 삼성 그룹에 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예전에 삼성 그룹에 제일모직이 제일모직.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LG 패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삼성 제일모직이라고 하면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유명했던 게 이제 빔폴. 그리고 남자들 정장 관련해서는 뭐 갤럭시. 그죠? 요런 유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뭐, 최근에, 뭐, 그게 뭐예요? 파리, 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 제일모직 정장 이름 뭐죠, 그게? 응? 아, 생각이 안 나네. 삼성물산이라 그거 바뀌었는데. 아, 정장 그 이름 뭐였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생각 안 나세요? 아, 이름 그거 있는데. 로가디스 말고 또 정장 한게 있는데.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갤럭시. 아, 빨질레리. 아, 그래, 빨질레리. 요즘 애들 빨질레리 많이 입습니다. 네. 갤럭시는 했잖아요. 예, 네. 요런 거고. 아, 필요 없는데 시간을 까먹고. L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닥스. 발음이 너무 그렇죠? 이제 닥스. 닥스를 이제 브랜드를 이제 LG 패션에서 가지고 와서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닥스도 이 매장 가서 사면 비싸요. 그리고 뭐 최근 어린 우리 이제 저한 3, 40대 또 많이 있는 이제 헤지스. 이런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브랜드가 엄청 많습니다. 뭐 LF 또 마에스트로 뭐 이런 정장 브랜드도 있고. 근데 이런 업체들 자체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 패턴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하느냐, 많이 구매를 하느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차라리 엄청 비싼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엄청 싼 브랜드, 이런 중간층이 지금은 조금 없어진다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LF 같은 경우에도 의류에 대해서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조금 높게 분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장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높은 것이 이제 타임 정장 이런 것들 있죠. 가격 자체가 조금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불황형 소비 패턴이 뜨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LF 같은 조금 고가 브랜드 안에서도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이 반등 파동 자체가 크게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실적적인 악재도 함께 드러나면서 주가 자체도 이제 빠져서 내려왔고, 우리가 차트를 본다면 이런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속으시는데요. 이렇게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앞서서 요렇게 이제 박스를 만들죠. 요렇게 해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요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요걸 이제 차트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고가 권역에 상당히 오랜 시간 만에 올라왔고 또 이렇게 시간을 두고 박스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요런 것들이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뭐랄까요, 주가를 올리는데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는 실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고 또 업황이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특히 종목군들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갈수록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주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 이런 L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떼놓고 이때도 업황이나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보다는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이 박수권 돌파하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이렇게 강하게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빠져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권력을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지금 넘어가는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요거를 다시 한번 주봉으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요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림을 요렇게 만들어 왔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바닥에서 급락 후에 이렇게 들어서, 요렇게 양봉이, 주봉을 보면, 양봉이 계속 형성되는 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양봉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없는 양봉입니다. 그런 사실 이런 자리 세력이 어차피 고가 권역 이탈이 되지 않았고, 그냥 저가 권역에서 최초로 이제 매집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던 자리가 한 요 정도 자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 자리가 이제 한 22,000원 때 되거든요. 23,000원, 22,000원. 그러니까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한 번에 빠졌다 반등 한번 쳐주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을 또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요 자리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적에 대한 악재, 업황에 대한 악재가 반영됐고, 이미 선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바닥에 있는 23,000원대,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더욱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고가인 26,0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괜찮고, 여기서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오는 흐름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이슈를 다뤄본다면 LG 패션이니까 거기 안에 중저가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니클로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재료를 묶어서 한 번씩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 저렴하다, 이 주가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L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쳐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그에 따라서 반등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충분히 탄탄한 회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항상 그리고 이런 의류주가 이제 4월달에서 6월달까지가 제일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여름 옷이 팔리는데요. 여름 옷들이 어때요? 가격이 다들 싸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7월달부터 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그 흐름 안에서는 또다시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지금 비수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권역을 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긍정적인 메시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만약에 26,000원대를 돌파해서 올라온다면 그때는 3만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확률보다는 좀 더 반등에 대한 확률을 좀 더 높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도 수급이 기간이 최근에 고갈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지만 그 수급을 바로 기관이 받아서 올렸거든요. 기관이 살 때마다 강한 상승세를 동반한다는 점, 이 부분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한 26,000원, 그리고 그 위에는 3만원까지도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전략으로 이 종목군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